1009년 강조가 정변을 일으켜 목종을 폐위하고 현종을 새로운 왕으로 세웁니다. 1년 후 거란의 성종은 신하로서 왕을 폐위한 강조의 죄를 묻겠다며 40만 대군을 이끌고 고려를 침공한다. 거란군은 통주의 전투에서 승리, 강조를 죽이고 수도 개경까지 진격한다. 위기에 처한 고려. 이때 강감찬이 나서는데. 폐하, 지금 개경에는 거란군을 막을 군사가 없사옵니다. 부디 분한 마음을 누르시고 몽진을 떠나셔야 하옵니다. 폐하. 역사 저널 그날 지난 시간에는 거란의 2차 침입 상황까지 저희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자, 위기에 처한 고려, 드디어 우리 역사의 길이 남은 영웅 바로 강감찬 장군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맞서 싸우자가 아니라 몽진하셔야 합니다. 떠나자, 피난해야 된다 이 얘기잖아요. 굉장히 그렇죠. 의외의 모습 아니에요? 다들 지금 막 기대하면서 막 보고 있었는데. 네. 우리 어릴 때 봤던 로봇태권 부위나 짱가처럼 짠 등장해가지고 이제는 제대로 된 반격점 하나 했더니 몽진이면 도망가자는 거잖아요. 제가 정말 괴로워해 마지 않는 조선의 선조와 인조처럼 몽진 하자는 건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진짜 강감찬 같은 이런 분이 이럴 분이 아니지 않나. 강감찬이 어떤 인물인지 정말 우리가 좀 뭔가 그동안 좀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건 아닌지 오늘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 첫 장면만 보면 강감찬 장군이 뭐 이렇게 피난을 가지고 저렇게 강하게 주장을 하나? 정말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정말 강감찬 장군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우리 뭐 역사 속에 위기에서 나라를 구한 3대 명장 바로 이 을지문덕 그다음에 이순신 장군, 정말 불멸의 이순신 장군, 그리고 우리 강감찬 장군. 그리고 이분은 이 태어날 때부터 아주 그 비범한 일화가 있어요. 948년, 그러니까 이제 고려 광종 때 태어나시는데 어느 사신이 지나가다가 어떤 곳에 막 별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정말 신기하다. 저건 분명히 그 누가 태어날 징조다라고 해서 가보니까 정말 거기서 아이가 태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그 유명한 그 낙성대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이 낙성대 하면은 서울대 바로 옆에 있잖아요. 지하철 노선에서. 네. 다들 대학교 이름인 줄 알아요. 강감찬 장군이 나온 데가 낙성대잖아요. 어쩌면 이 별과 같은 존재인 강감찬. 그에 얽힌 어떤 영웅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주 신묘한 재주를 부려가지고 이 백성들을 괴롭히는 개미. 모기떼, 심지어는 호랑이까지 물리쳤다는 어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모기떼를 물리쳤다고? 직충 강렬 뭐 이런 거. 그런 능력까지요? 네. 이제 어릴 때 아버지랑 잔치에 왔는데 딱 갔는데 그 안에 백년 묵은 여우가 딱 앉아있었던 거예요. 사람으로 이제 딱 변해가지고 그걸 딱 알아봐가지고 또 물리쳤다는 어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 쫓아냈대요? 네. 아주 신묘한 재주를 부렸죠. 근데 또 이렇게 영웅적인 어떤 면을 좀 보이지만 또 그렇지 않은 그런 측면도 있었어요. 뭐냐면 그 잔치집 있잖아요. 사실은 아버지가 너는 좀 안 왔으면 좋겠다. 너 여기 있어. 강감찬한테? 네, 넌 좀 여기 있으면 집에 그냥 있어라. 또 왜요? 넌 너무 못생겼잖아. 어머, 아버지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 아, 너무 충격적이야. 나 여기 있어. 아니, 제가 지금 웃자고 한 게 아니라 진짜 설화에. 아, 진짜요? 네. 이건 그 설화일 뿐 아니고 고려사 강감찬 열전에 보면 강감찬의 외모에 대해서 키가 작고 못생겼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못생겼어요. 고려사 열전은 되게 그 주인공의 훌륭한 점을 이렇게 드러내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 강감찬에 대해서는 이런 좀 안 좋은 그 표현이 있습니다. 아마 강감찬이 키가 왜소하고 좀 못생긴 것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다 알려져 있었고 그래서 고려사를 그 지은 사람도 굳이 그것을 감출 수가 없는 그렇게 소문이 나는. 감출 수가 없다. 이거 재밌네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감찬에 대한 이미지가 그 많은 사람들한테 영웅이에요. 그런데 이웃집 영웅. 편안한 영웅? 편안한 영웅. 그러니까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지만
언제든지 우리와 같이 있는 그런 영웅. 그게 아무튼 대단한 영웅으로 알려진 강감찬 장군인데 황에게 왜 도망가자는 주장을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왜 도대체 이런 얘기를 했을까? 당시 그 어전 회의 상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강조 장군이 거란군에게 잡혔단 말인가? 그렇사옵니다. 통주는 이미 무너졌고 호경성도 함락 직전이었사옵니다. 폐하! 차라리 항복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옵니다. 폐하! 지금 개경에는 거란군을 막을 군사가 없사옵니다. 만일 폐하께 오셔 거란군 손에 잡히게 된다면 이 나라의 존망이 흔들리게 되옵니다. 부디 분한 마음을 누르시고 몽진을 떠나셔야 하옵니다, 폐하. 허나 강조 장군이 잡히고 통주까지 무너졌소이다. 비난을 가더라도 곧 붙잡히고 말 것이오. 그렇지 않소이다. 비록 강 장군은 잡혔다고 하나 아직 양규 장군이 건재하고 흥화진이 함락되지 않았으니 그들이 곧 적의 배후를 칠 것이옵니다. 아니 일단 몽진을 가셔서 상황을 살피셔야 하옵니다, 폐하. 강조 장군이 무너진 판에 남은 오합지졸들이 뭘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애초에 항복을 해야 한다 하진 않았습니까? 모두들 그만하시오. 짐은 강감찬공의 말을 따를 것이오. 몽진원 굴욕적인 일이나 양규 장군과 김숙궁 장군 그리고 남은 고려군을 믿고 적들을 물리칠 기회를 볼 것이오. 모두 몽진 준비를 서두르시오. 피난 가자는 의견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지금 뭐 거의 다 항복 가자는 네. 얘기가 그렇죠. 대세였네요. 당시 그 강조가 가장 강력한 그 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패했죠. 죽음에 이르는 어떤 그 모습까지 보였잖아요.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싸운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았고 게다가 이제 곽주 또 안북도호부 숙주 무너지고 있었죠. 침입한 지 한 달 만에 그 개경 코앞까지 걸어야 막 밀고 들어온 상황이었으니까 지금 보다시피 지금 신하들이 지금 벌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건 사실이에요. 네. 근데 뭐 항복 몽진 이렇게 놓고 오면은 항복보다라도 도망가는 게 좀 낫긴 한데 그래도 이게 강감찬이 저렇게 적극적으로 저걸 제의했다는 게 약간 아직까지는 네. 납득이 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강감찬이 도망가자는 거는 뭐 지금 표현이라면은 이보 전진을 위한 그 일보 후퇴 네. 작전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워낙 이제 거란의 침공이 이제 강하니까 일단은 피하자. 우리 지금 군사력이 중과 부적이다. 그리고 또 여기서 강감찬이 지적하는 것은 지금 이 죄는 강조에게 있다. 강조가 잘못한 것이니까 이 부분은 근심할 게 못 된다. 그 당시 강감찬은 지난날 그 서희가 했던 것처럼 거란이 고려를 침략해온 목적을 정확하게 파악을 했던 겁니다. 그 당시 거란이 고려에 이렇게 공격을 해온 것은 거란과 사대 관계를 맺은 다음에도 계속 송과 통교하고 있고 또 여진과도 또 통교하고 있고 이걸 정작 문제를 삼았던 것이거든요. 다시 얘기해서 고려를 멸망시킬 의도까지 갖고 있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전쟁이 전면전으로 끝까지 한 나라가 망할 때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건 분명한 판단이고 게다가 이 거란이 고려를 공격한 명분은 강조를 처벌하겠다라는 것인데 강조를 이미 사로잡았단 말이죠. 그렇다면 더 이상 전쟁을 길게 끌고 갈 이유도 또 없었을 겁니다. 따라서 협상이 가능하다고 본 것인데 다만 문제는 강조가 정변을 일으켜서 세운 현종의 입지가 문제가 되겠죠. 거란에서는 현종도 같이 그 처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국왕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자 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이제 좀 정리가 되네요. 그러니까 고려는 지금 거란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으니까 일단 왕이 잡히지 않도록 시간을 벌면서 그 사이에 해결책을 찾으면 된다라는 이제 전략적 판단을 한 거네요. 되게 인상적인 게 이제 현종은 여러 신하들이 이제 막 항복하자 그러는 게 그 몽진하자고 얘기하는 홀로 얘기하는 강감찬 말을 딱 듣는 거예요. 심지어 이 공회사 네. 절에 따르면 그날 밤에 바로 남아요. 바로요? 네, 바로 실행. 바로. 근데 그 강감찬이 당시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던 인물이었나 보죠. 사실 이 강감찬은 바로 이 자리 이전에는 기록에 그렇게 이름을 올리지 못합니다. 강감찬이 과거에 급제해서 관직에 오른 것이 성종 초의 일인데 그때 나이가 35살입니다. 잠원으로 급제를 했지만 고려 시대에 과거 급제에
의 평균 연령이 23.7세 이 정도니까 굉장히 늦은 시기에 급제를 했는데 성종대와 목종 때까지도 이렇다 할 그 활약이 없습니다. 아마 현종으로서는 강조가 일으킨 정변에 의해서 옹립된 이런 왕이 자기 주변에 자기 세력을 키우려고 했을 때 이런 능력 있고 과거에 급제한 신하들을 자기 주변에 그 세워두고 좀 세력을 키우려고 했을 때 아마 강감찬 같은 사람이 적격이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강감찬에 대한 기록을 보면은 젊은 시절부터 공부를 좋아하고 아주 그 기발한 지략이 많았다. 그래서 이제 현종 즉위 직후에는 예부실랑이 되어가지고 특히 이때 지공거라 그래가지고 과거 시험에 시험을 주관하는 사람 이 직책이 되게 중요한 게 바로 인재를 발탁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그 현종과 이제 호흡을 맞춰가면서 인재 발탁에도 아주 힘을 기울였죠. 어쨌건 강감찬 말 듣고 현종은 도망을 쳤잖아요. 네. 도망치는데 이렇게 해서 시간만 끄면 이거 해결되는 거예요? 아, 요즘 뭔가 왕인데 대책을 강구를 해야죠. 피난 중에 현종은 거란 진영에 사신을 보낸다. 폐하, 저는 고려의 사신으로 온 중랑장 화궁진이라 하옵니다. 어라! 용서하십시오. 원시 저희 폐하께서 진이 아련하려 하였으나 이미 남쪽으로 피난을 가신 터라 부득이 제가 대신 일으켜 온 것이옵니다. 군사를 되돌리시면 저희 폐하께서 곧 사죄를 드려올 것이옵니다. 지금 고려왕은 어딨느냐? 지금쯤 아마 이곳에서 아주 멀리 가셨을 것이옵니다. 못해도 수십 일은 걸릴 것이옵니다. 네, 저 하궁진이 저렇게 얘기했다고요? 드라마 좀 각색이 좀 된 것 같은데 좀 정확한 이제 기록을 보면 현종이 지금 저 강남으로 갔다라는 그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이제 그 거란 측에서 그러면 강남이 어디냐라고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하궁진이 뭐라고 하냐면 너무 멀어서 몇 마리가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거란이 그래? 하고 이제 추격을 그만두고 돌아갔다. 뭐 이런 설득됐어. 되게 멀어. 포기하고 그냥 돌아간다고? 우리가 이 강남 모할 네? 그 강남을 표현할 때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흥부전에 그쵸. 강남간 제비할 때 어디 가는 건지 몰라요. 저 제비가 도대체 그쵸. 딱 그런 느낌? 네네. 박씨 물어왔다는 거지. 네. 그 저 말 한마디로 지금 거란을 이렇게 설득시켰다는 거는 거의 서희급의 외교 수완이네요. 진짜 이렇게 적진 한복판에 들어가서 이렇게 네. 대면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 사실은 대단한 배포 같아요. 어디를 딱 이게 지명을 딱 정한 게 아니라 그냥. 멀리 갔습니다. 뭘 자꾸 이렇게 알고 싶어야 해. 멀리 갔어. 아, 그래서 어디냐? 이렇게 진짜 아니야, 그냥 멀다. 이렇게. 근데 저 장면에서 중요한 것은 강남이 아니고 우리 왕이 직접 아련하러 온다 한 이 대목입니다. 친조라고 표현이 되는 것인데요. 책봉을 받은 국왕이 책봉을 한 황제를 가서 만나는 것을 뜻하는데 원래는 책봉 조공 관계에서 그렇게 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사신을 보내서 대신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 고려왕이 직접 거란에 가서 황제를 만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궁진이 한 겁니다. 이 친조의 약속을 받은 것을 거란 쪽에서는 이 침략의 성과로 분명히 받아들인 거죠. 명분을 얻은 거네요. 그렇죠? 네, 퇴각의 명분을 얻은 것이기도 하고 실제로 고려왕이 친조하러 올 것이다 라고 믿고 돌아가기로 합니다. 그래서 개경을 점령한 지 열흘 만에 1월 11일 날 퇴각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다만 이 하궁진은 인질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잠깐 하궁진의 이 기지가 참 고려한테 시간을 벌어주고 하궁진 잘했어요. 강감찬 말대로 또 시간을 약간 벌면 또 아 거라는 또 물러날 거야라는 이 예측도 맞았고 이것도 지금 하나의 외교잖아요. 지금. 네. 그 엄청난 걸로. 그리고 실제 이 거라는 입장에서 본다면 이 겉으로만 이제 기세에 등등했지 이들도 지금 상당히 피곤한 상황이에요. 그 뭐 일부 이제 그 초반에서 뭐 승리도 거두고 뭐 또 강조까지 이제 죽이는 뭐 이런 성과도 있었지만 이제 개경으로 직접 쳐들어오는 바람에 주변에 있었던 여러 성들에서 이제 군사력을 갖추고 오히려 배후에서 거란을 그렇죠. 공격하는 그런 국면이 되니까 이 거란 입장에서도 뭔가 빨리 뭔가 이렇게 좀 뭐 화해를 하든 뭘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또 그런 좀 몰려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게 외교라고 하는 게 상대방의 패를
읽고 있느냐 못 읽고 있느냐가 그쵸.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 서희 편에서도 그랬지만 고려가 참 그런 외교 전략이 탁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하공진도 저는 제2의 서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상황 파악을 정확히 하고 나서 시간을 벌기 위한 어떤 그런 명분들을 정확히 지금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 명분만 지어준 갈 거라는 그러니까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네. 또 거란의 입장에서는 시기도 문제가 됩니다. 유목민족이 농경지대를 공격할 때 일정한 패턴이 있는데 대체로 한 7월 정도 음력 으로 7월이니까 가을에 접어드는 시기입니다. 이때 공격을 시작해서 그 다음에 1월 정도 봄이 시작할 때쯤 돌아갑니다. 유목민족이었던 거란도 이때 1월이죠. 돌아갈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야말로 유목 시즌이 이제 됐으니까 양목이로 가자 그렇고 야소 키울 때 됐다 야소 야소도 굶겠다 그런데 딱이 거란이 이제 강화를 믿고 네. 이제 물러가는데요. 이 고려가 뒤통수를 제대로 칩니다. 이 후방에서요. 이 거란군 한 거란군 수천 명 죽이고요. 끌려가고 있는 고려군들 한 고려인들을 구출을 내고요. 뭐 군마 무기 이런 걸 막 엄청나게 확보를 하죠. 그래도 되는 거예요? 강화 협정 위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종 엄청 열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조금 이거 위험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상당히 위험한 거죠. 마음이 조마조마하는데 얘기 듣는 것만으로도. 그렇죠. 다 돌아가가지고 재정비해가지고 또 쳐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나저나 이렇게 이제 하공진이 강화를 맺고 거란을 이렇게 되돌려 보냈는데 그동안에 그 피난간 현종은 무엇을 하셨나요? 강감찬의 건의를 받자마자 이제 떠났다 그랬잖아요. 바로 말을 하는데 지금 그 보면 현종에 있어서도 정말 아마 이 방송 보시면서 아 우리 대략 그 선조나 인조만 몽진한 줄 알았는데 그 현종은 어쨌든 불명예요. 몽진 원조가 돼버린 거죠. 고려 현종도 좀 본인이 이런 타이틀을 갖고 지금. 있다는 게 되게 좀 부담스러울 건데. 몽진 이론은 고려에 있었다. 고려에 대한 변명을 하면은요. 네. 저 고구려 동천왕이 몽진을 피해가셨습니다. 고려가 처음이 아닙니다. 고려가 이런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어쨌든 고려시대 1호 몽진. 네. 1호 몽진이고 이 피난길 그 코스를 보면은요. 네. 수도인 개경에서 저기 지금 경기도 광주, 양성은 지금의 평택이죠. 천안, 아이고. 그리고 공주를 거쳐 삼례, 완주, 전주를 아이고. 거쳐 최종 목적지가 아이고. 나주입니다. 나주. 진짜 아이고. 멀리 갔네요. 그러니까 그 당시 우리 뭐 선조는 임진왜란한테 가장 그 서북쪽 멀리인 우주까지 갔다면 네. 이번에는 제일 서남쪽인 나주까지 간 거죠. 정말 근데 저 길을 봐도 벌써 고초가 딱 보여지지 않습니까? 말이에요. 실제로 저 현종의 몽진길은 대단히 고생스러운 길이었습니다. 왕이 먹을 것, 묵을 곳 이런 것이 없어서 곤란을 겪고 심지어는 그 지방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기까지 해서 아주 어렵게 나주까지 가게 되는 것인데요. 이 점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현종이 정변에 의해서 왕이 된 다음에 왕 노릇을 해볼 사이도 없이 몽진을 간 것이죠. 따라서 이 현종의 국왕으로서의 권위가 아직 지방사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이런 시점입니다. 또 한 가지는 고려 왕조의 지방 세력을 아무리 그 흡수하고 통치를 하려고 했어도 아직까지 중앙정부의 통치력이 지방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시점이라는 점이죠. 지금 이 현종이 누군가 하면 천추태후의 조카 대량원군 그렇죠. 그렇죠. 어린 시절에는 그 이모 천추태후의 그 살해 위협에 시달리다가 정말 어렵게 왕이 올랐더니 그것도 네. 전쟁이 나네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어디 바깥으로 뭔가 쫓겨나는 게 그 운명처럼 다가왔다. 네, 진짜 아주 네. 뭐 쉽지 않은 운명이에요. 그래서 이런 위기 상황이 약간은 좀 대처하는 본능적인 어떤 것이 생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거를 반대로 전화위복으로 이렇게 모두가 본인에게 등을 돌리고 있을 때 진짜 충성을 누구와 자기가 갖고 있는지 진짜 그 제대로 된 백성이 누구인지 볼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숙정이와 알곡을 골라낸다는 뜻이 그렇죠. 정말 위기의 시기가 돼야 이게 정말 진짜 중신인지 그렇죠. 간신인지 보이죠? 딱 보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끝까지 일단 호종한 신하들은 확실하게 이건 정말 확실한 그 뭐 현종이 충성을 한 사람이고 또 특히 지방관들 중에서도 딱 그 두드러진 인물이 이제 보이게 되는데 공주의 그 절도사 김은부라는 인물이 백성들까지 이끌고 나와서 이 영접을 해요.
어허. 현종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나 이런 느낌 처음이야. 처음 와가지고 옷도 바치고 막 특산물도 바치고 네. 이러니까 그리고 실제 막 그 밑에 일하는 사람도 다 도망가가지고 제대로 이때 피난길에 아이고. 밥도 못 챙겨 먹었는데 아이고. 정식으로 된 술 한 상 받으니까 눈물 날 것 같아. 그러니까. 딴 것도 아니고 술 안에 진짜. 김은부 너를 꼭 기억하게 하겠노. 이렇게 돼가지고. 나주에 도착한 현종은 거란군이 퇴각했다는 소식을 뒤늦게 듣게 된다. 수도 개경으로 돌아가는 길. 현종은 서두르지 않고 여러 지역을 들르며 민심을 두루 살핀다. 특히 공주에서는 피난길에 자신을 극진히 모셨던 절도사 김은부의 집에 다시 머무르게 되는데. 아니, 무슨 일이요? 폐하, 목욕 준비를 해두었사옵니다. 아, 그래요? 하옵고, 아버님께서 폐하의 시중을 들라 명을 내리셨사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당치도 않은 말씀이요? 폐하, 전란의 시기에 미력 하나마 신의 여식이 폐하의 위안이 되기를 바라옵니다. 부디 신의 여식을 내치지 마시옵소서, 폐하. 그날 밤, 현종은 김은부의 큰딸을 부인으로 만난다. 훗날의 제3비, 원성왕후다. 저 장면에서는 완전히 왕건의 피가 흐르네요. 웃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일단은 나한테 아니, 필요한 사람이면 혼자. 굉장히 오버랩되고 있는 한 장면이 있어요, 지금. 이 부분에서 우성성서 하신 말도 지금 많으세요, 보니까. 네. 심지어 이게 훗날 이 김은부의 또 나머지 두 딸이 더 있었거든요. 이 두 딸을 또 다 왕비로 맞이합니다. 아, 그래요? 자례로. 이게 지금 무슨 말이야? 지금 그럼 할아버지 왕건의 기록을 뛰어넘는 거죠. 왕건도 세 자매는 없죠. 자매를. 둘까지 있습니다. 아. 이야. 그래가지고 이게 현종이 8대예요. 그래서 9대가 이제 덕종, 10대가 정종인데 첫째 딸이 이제 9대, 10대 왕을 낳게 되는 것이고 11대가 문종인데 문종을 그 두 번째 딸이 낳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고려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뭐냐면 그 이전까지 우리 계속 얘기했지만 종래온이 주를 이뤘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이 시점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다른 성하고 결혼하는 그런 이성 간의 결혼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난다는 또 그런 의미로 이런 또 분기점이 있습니다. 현종의 그 환궁길의 이 결혼은 아주 고도의 정치적인 그 행위입니다. 앞서서 태조 왕건이 29명의 부인과 결혼을 했는데 그때도 지방 호족들의 도움을 얻기 위한 것이었죠. 현종도 김문부의 딸을 비롯해서 모두 13명의 그 왕비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상당수가 지방 세력가들의 딸이라고 하는 점이 왕건의 그 혼인과 유사한 점이 있는데요. 네. 대량원군 시절에 대량원군이 태조의 유일한 혈육 이런 이름을 이런 말을 듣지 않았습니까? 이러다가 이 대량원군으로부터 다시 고려 왕실이 번성하게 됩니다. 고려 역사에서 이 대량원군, 이 현종이 노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네. 어찌 보면 고려의 중흥주가 되는 거죠. 근데 어쨌건 이 현종 어렸을 때 동굴부터 시작해서 이 기나기 몽진길까지 이렇게 궁궐 밖에서 왕으로서 정말 이렇게 많은 다양한 경험한 사람 진짜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현종이 끝나는 이제 이런 말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스스로 외람되게 왕위를 계승하여 어렵고 위태로운 상황을 두루 겪었으며 밤낮으로 부끄러움과 다투며 그 허물에서 벗어날 것을 생각하므로 그대들은 나의 부족한 것을 힘써 도와주고 또 면전에서만 순종함은 없도록 하라. 굉장히 멋진 말을 하죠. 나 고생 많이 했으니까 나 알 거 다 하니까 내가 좋은 왕으로 나 성장할 수 있게 좀 도와줘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건 간에 이제 이 전쟁이 끝난 전쟁의 그 사후치를 어떻게 하냐면 정말 그 도와줬거나 또 이렇게 같이 호종했던 사람들한테 확실하게 포상하고요. 도망가 그냥 패했던 사람들은 확실하게 벌주면서 아주 전후처를 깔끔하게 현종을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강감찬은 어디 갔어요? 그러게요. 기록에 강감찬의 행적이 보이질 않습니다. 아마 강감찬이 현종을 호종했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뒷날 현종은 강감찬의 건의에 의해서 몽진을 했던 이 사실을
대단히 높이 평가합니다. 네. 아, 그래서 경술련에, 경술련이 1010년 거란의 2차 침략이 있었던 그 해인데 그때 강공의 말을 듣지 않았더라면 지금 우리는 전부 야만인이 돼 있을 것이다. 아,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강감찬이 몽진을 이제 제의를 하고 바로 그날 떠났다고 하니까 진짜 현종 입장에서 유일하게 믿을 만한 사람이잖아요. 바로 그러면 옆에서 이제 참모 역할을 진짜 이렇게 제대로 하면서 뭔가 파트너십이 좀 공고해지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머랑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서희 강감찬만 기억할 게 아니라 사실 하공진의 그 어떤 언변, 외교가 아니었다면 지금 이런 상황이 안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항복을 했거나 뭔가 짓밟혔거나. 근데 하공진 아까 거란으로 끌려갔다 그러지 않았어요? 네,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그죠. 근데 끌려갔는데 성종이 하공주한테 정말 잘해줘요. 잘해줘가지고 연경에 머무르게도 해주고 또 아주 양아집 규수를 또 아내로도 네. 또 이렇게 결혼할 수 있도록 또 해주고 그때 하공진 역시 굉장히 순종적 태도로 아주 잘 적응하는 듯 네. 했는데 이게 다 연기였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위장기술 귀순이었던 위장기술. 그러니까 이 하공진이 따로 있었군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곳을 탈출하려고 굉장히 치밀한 준비를 다 해놓게 돼요. 그래서 고려로 이게 돌아갈 수 있는 그 길목에다가 이 말들 있잖아요. 말. 그 말들 다 사가지고 다 곳곳에 배치를 다 해놓고 이제 탈출할 날만 쫙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아, 이 사실을 어떤 사람이 성종한테 일러 바치는 거예요. 말을 너무 많이 곳곳에 놨나 보다. 말이 많았어요. 그래도 결국은 이제 이 하공진에 대해서 국문이 시작됩니다. 결국 이 국문이 시작되는 과정 속에서 하공진이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우리나라에 대해 감히 두 마음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죄는 만 번 죽어도 마땅합니다만 살아서 대국을 섬기기를 원치 않습니다. 아, 전 야, 이 문장을 보면서 하공진 누구야? 왜 우리가 이 하공진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모르고 있었을까? 강조도 그렇고 하공진도 그렇고 그 최후에 보면 아주 기계가 그리 넘치네요. 그러니까요. 어떤 기계가 있죠. 아. 이런 사람이 많이 살던 나라가 고려다. 야. 그 적진에서 죽음을 당할 수 있는데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하고 무사할 수는 없었겠죠. 당연하죠. 최후가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이, 처음에는 그런 성종도 감동을 해요. 네. 감동을 해가지고 일단 정말 이런 인물이면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이제 너 국적 바꿔라. 우리 쪽으로 와라. 잘해줄게. 근데 계속 하공진이 끝까지 아, 나는 결코 그 거란을 섬길 수 없다. 그러면서 계속 거란 성조하고 맞짱을 막 뜨고 이러니까 어이, 거란 성조가 이제 열받는 거죠. 이거 그리고 도저히 변절을 하지 않을 거다. 네. 이렇게 판단하고 얼마나 이 거란 성종의 화를 돋구었는지 결국 하공진을 죽이고 이 기록을 보면 심장과 간을 꺼내 먹었다. 아이고. 사실은 실제로 간과 심장을 꺼내 먹었는지는 몰라도 그만큼 성종의 분노가 하늘을 찌렀다는 뜻이겠죠. 생각해보면 정말 그럴 법도 한 게 하공진 때문에 결국은 물러나게 된 거잖아, 속아서. 분할 것 같아요. 어차피 전쟁이 끝난 후에 이제 하공진의 약속대로 이제 성종은 이제 현종이 친조할 것을 이제 요구하죠. 고려의 반응은 어땠을까? 약속을 지키기가 애매하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고려의 반응. 네. 네. 현종이 이제 이런 반응을 보이죠. 미안합니다. 몸이 아파서. 지금 개그하신 거예요? 아, 죄송해요. 고려와 사투리? 이렇게 아재 개그로 받았었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렇죠? 근데 어쨌건 몸이 아파서 이렇게 핑계대고 변명하는 것도 진짜 한두 번이지 계속 먹혀요? 친조는 고려로서는 절대로 지킬 수 없는 약속입니다. 아, 국왕이 친조했다가 사로잡히게 되면 그 다음 상황이 아주 그렇죠. 위태로워지거든요. 그렇죠. 몽진한 보람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친조는 거란군을 돌아가게 하기 위한 전략일 뿐이고 또 명분을 주기 위한 것이었지 그렇죠. 실제로 친조할 생각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네. 더군다나 고려는 거란군이 돌아간 다음에 거란과의 애초의 약속을 깨고 송과 다시 또 교류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거란에게만 종속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이 생각을 아주 철저하게 하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이 거란 성종은 폭발을 합니다. 아니 제가 저기 거란 성종이도 폭발할 것 같아. 그러니까 얼마나 야구르겠어. 이것들이 진짜. 진짜 올 때 또 뒤통수까지 맞았네. 그러니까 강동 욕주까지 주고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하면서
결국 이 강동 육주를 딱 돌려달라면서요. 통주 흥아지를 공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허위 장군이 간신히 얻어낸 강동 육주를 또 뺏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참 게 아이러니하게도 이 강동 육주라고 하는 곳을 중심으로 놓고 거란은 계속해서 패배를 맛보게 되고 이 강동 육주라는 그 든든한 막을 또 이 뒤에 딱 놓고 이 고려는요 계속해서 그 힘을 축적해 나가요. 그러면서 서서히 이제 거란에 대해서 이제 강경 노선을 보여주기 시작해가지고 심지어는요 거란에 사실 억류하기까지 합니다. 그 1016년에는요 송의 연호를 또 다시 쓰는 모습도 보여요. 아 정말요? 이제 우리 편이니 망정이니 거란 입장에서 하면 정말 어우 얄미워서 막 이거 어떻게 해야지 진짜. 아니 이게 진짜 이론적으로 말하면 이게 네. 정말 실리의 가치를 중요하게 이렇게 밀접하게 실리를 쫓는다는 게 진짜 인상적인데요. 그럼 그러니까, 어떻게든 고려는 얻을 것을 계속 얻어내고 있는 셈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요. 근데 다시 한번 이 국면 생각나지만 이런 유연한 자세를 조선이 조금만 못 만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오늘도 남습니다. 오늘. 좀 그런 생각은 예, 지울 네. 수가 없네요, 교수님. 네. 사실 조선 나름대로의 그 당시 국익의 논리는 강한 나라에게 적절하게 우리가 좀 4대 외교하고 얻을 건 얻자 이런 방식이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조선 후기 갈수록 그것이 너무 지나치게 되었더라고요. 네. 너무 그 한 나라 그리고 특히 명이 힘이 있을 때는 좀 그렇게 해도 되는데 네. 힘 없어가지고 거의 종이 호랑이 됐을 때까지도 그러니까요. 저 명나라 명나라 이거 자체는 뭐 솔직히 인정합니다. 아 근데 생각해 보세요. 고려가 이렇게 사실 계속 약을 올리는데 거라는 뭐 더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 그게 걱정되는 거예요. 큰일이죠. 무슨 짓을 저 뭔 소리야? 무슨 짓을 하나 봐. 어 속보다 속보. 속보다. 아이고 거란 이제 침공이. 속보. 아 여러분 여러분 네. 우려했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2018년 12월 거란군의 3차 침공. 아 박금수 박사님 거란군의 전력이 어떻습니까? 네 이번에는 성종이 직접 오지는 않았지만 대신에 장수 소배합을 보냈습니다. 병사 수는 10만. 자 이들을 이끄는 소배합은 자 1차 침입 때 서희와의 담판으로 유명했던 소선영의 형입니다. 그리고 2차 침입 때는 성종을 따라서 개경까지 따라갔던 그런 경험이 있는 자이죠. 오. 그럼 고려에 대해서 상당히 잘 알고 있는 인물이네요. 만만치 않은 존재일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려가 달라졌기 때문이죠. 거란이 이렇게 나올 것을 예상하고 오랫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20만 8천여 명의 출장군을 편성을 했는데요. 우리 고려군을 이끄는 분이 누구냐? 바로 강감찬 장군입니다. 아, 강감찬! 이제 강감찬! 강감찬! 아, 고려가 달라졌어. 강감찬 장군,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보시면 거란군이 기존에 쳐들었던 루트가 있어요. 흥화진, 통주 등등을 거쳐서 안주를 거쳐서 서경으로 들어오는 길이죠. 자, 강감찬 장군은 이 루트를 예상하고 여기에 강력한 방어벽을 세웠습니다. 자, 그리고 아마도 첫 전투는 이곳 흥화진이 됐을 가능성이 큰데요. 왜냐하면 이 강을 건너서 바로 첫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아, 새로운 소식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흥화진에서 강감찬 장군이 큰 승리를 거뒀다고 합니다. 이 흥화진 하면 매번 전투가 벌어졌던 곳인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평소와는 조금 다른 싸움이었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 좀 뭐가 좀 달랐다고요? 예. 그러면 제가 한번 직접 가서 한번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어디 가세요? 어딜? 네, 바로 이것입니다. 오. 이 흥화진 전투에서 강감찬 장군에게는 두 가지 강력한 무기가 있었는데요. 예. 자, 요거예요, 요거. 이게 뭐예요? 가죽이랑 밧줄하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밧줄하고 좀 가죽이 이렇게 했다는 건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강감찬 장군은 이 흥화진 근처에 삼교천이란 천이 흐르고 있었는데요. 네. 지형이 좁아지는 곳에 이 소가죽과 밧줄을 이용해서 둑을 만들어서 물을 막은 것이죠. 그리고 거란군이 이렇게 지나갈 때 일시에 물을 터트려서 거란군이 혼비백산한 사이에 공격을 해서 거의 몰살시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직접 이게 또 직접 눈으로 봐야지 이거거든요. 예. 재현이야, 재현이요? 네네. 아 귀여워라. 근데 이게 삼교천의 물입니다. 네. 가죽으로 이렇게 막았죠. 네. 그래서 이제 물을 흘려줘요. 평상시에는 원래 이제 흘러가야 될 물이 이렇게 이제 가죽에 의해서 막히게 되는 거죠. 둑을. 네네. 두개 역할을 하는군요, 가죽이. 그렇죠. 질긴 밧줄과 또 가죽을 이용해가지고 수압을 이겨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조금씩은 세는데 예. 이 정도 세 줘야지 또 적군이 아 이거 걸어서 건널 수 있겠네라고 의심하지 않죠. 그렇죠. 예. 이렇게 거란군이 이렇게 막 삼삼오오 가고 있는데 갑자기 문을
엽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완전히 물산의 수장이 된 수장. 자, 뭐 얘들은 이제 물 먹은 거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물을 이용한 공룡법을 수공이라고 합니다. 예. 이 수공은 일반적으로 이제 오자병법에서는 적군이 강을 반쯤 건너갔을 때 공격을 해라. 아하.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물 때문에 군대가 반으로 나눠지게 되기 때문에 각개격파 가능한 것이죠. 아니 근데 이게 가죽을 밧줄을 꽈서 그걸 또 뚝을 만들고 일단 그러려면 소부터 잡아야 되잖아요. 이게 엄청나게 긴 공정인데 이게 미리 그걸 다 예측하고 차근차근 하나하나 준비했다는 얘기겠죠? 강감찬 장군이 개인에게 아주 신묘한 예지력이 뭐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그만큼 오랫동안 철저히 이 거란군의 공격에 대비했다는 그런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강감찬 장군은 이때 이 삼교천에 기병 1만 2천을 매복시켰다고 하는데요. 거란군이 이 흥화진 성을 공격하지 않고 진행할 것에 대비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던 것이죠. 네. 아마도 강감찬 장군은 이 거란군이 공격 루트를 굉장히 다양한 시나리오로 상정을 하고 이런 주요한 지점 지점마다 20만 대군을 이용해서 다양한 준비를 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삼교천에서 그렇죠. 여기서 대박이 터진 거죠. 일단 초반부터 우리의 강감찬 장군이 큰 승리를 거뒀다는 소식 여러분께 기분 좋게 전해드리면서요. 계속해서 새로운 소식 들어오는 대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짜 많은 분들이 모르실 텐데 이 흥화진 전투가 기록상 사실 수공의 원조입니다. 원조. 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딱 수공하면 떠오르는 게 딱 기억 어렸을 때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물로 쫙 한 거.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 그냥 살수대첩이죠. 그렇죠. 을지문의 살수대첩. 네. 그렇게 알고 그렇죠? 있었지 우리.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 을지문의 살수대첩 이야기는 사실은 그 일제 강점기 때 신체의 조선 상고사에 나오는 기록이에요. 뭔가 엄청난 일에는 뭔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뭐 이런 것들이 또 이제 과장적인 어떤 그런 모습도 만들겠지만 이 흥화진 전투는 이거만큼 사실이다. 당대 기록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거란도 만만치는 않았어요. 그렇죠. 그 거의 뭐 10만 대군 이상을 이끌고 왔으니까 그래서 바로 흥화진의 그 상교천 전투에서 그 수공으로 일격을 당했지만. 그 남은 병력들이 결국 이때도 가장 핵심은 왕을 잡으러 가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개경으로 그 진격을 해나가는 또 이러니까 비록 타격은 입었지만 저들이 계속 개경으로 진공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네. 거죠. 그렇죠. 강감찬이 지키고 있는 성들을 피해가지고 계속 이제 남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결국 이제 이듬해 정월 그 개경에서 한 백여리 좀 떨어진 그 황해도 신은현까지 진출을 해요. 네. 이때 이제 고려도 역시 거기 대비해서의 청야 전술 들어보셨죠? 네, 싹 그냥 아무것도 비워버리는 거. 왜냐면 이제 거란 같은 경우에는 내려오면서 식량 같은 건 충분히 갖고 내려오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거란에게도 사실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 이런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수도가 또 불안불안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또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 이광용 아나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니, 이렇게 상태가 안 좋아지셨어요. 뭐 고생하셨어요, 그 사이? 아, 저희가 지금 이게 두 달 가까이 전장 주변에서 지금 대기하면서 소식을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라 그렇네요. 예, 좀 이해해 주시고요. 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고려의 수도 개경은 안전합니다. 거란군은 끝내 수도인 개경에 가지 못했습니다. 자, 이 개경 근처인 금교역 전투에서 패배하면서 이제 회군을 시작하는 거죠. 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 회군을 하는 건데요. 강감찬 장군은 퇴각하는 거란군을 끝까지 추격해서 전투를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어허. 그게 어딘가요? 네, 바로 그 유명한 귀주가 되겠습니다. 드디어 귀주성은 뭐 남쪽, 서쪽, 북쪽 모두가 뭐 경사가 져 있거나 좀 통로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동쪽은 이 평지와 연결돼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바로 이곳 평야에서 거란군과 전투를 벌인다고 합니다. 이 기병을 주로 운영하는 거란군에게 매우 유리한 상황이죠. 지금 설명 들으셨다시피 거란군과 고려군이 아주 팽팽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처럼 승부가 나지 않고 있는데요. 과연 승리의 여신이 고려군의 손을 들어줄 것인지. 네. 승리의 여신은 고려 편인 것 같습니다. 이 한겨울에 남풍.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오고 있어요. 이게 진짜 엄청난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근데 왜 남풍이 고려군에 유리한 건가요? 자, 남풍이라고 하면은 이 기록에 따르면은 이 거란군에겐 이렇게 맞바람이었던 거예요. 네. 기병과 활을 사용하는 그 당시 전투에서 이렇게 맞바람이 분다는 것은 엄청나게 불리한 상황에 처한 건데요.
자, 활을 쏴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당기고 조준을 했을 때, 이런 바람 때문에 조준이 잘 안 되는 거죠. 일단 눈이 잘 안 보이고요. 특히 막 바람 소리가 귀를 스쳐 지나가니까 어떤 지휘관의 명령을 잘 들을 수가 그렇지. 없는 거예요. 노래도 막. 아, 또한 이런 이 화살이 날아갈 때 이 바람 저항이 있기 때문에 화살의 위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야구에서도 홈런성 타구가 역풍 불면 바로 플라이아웃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정말 억울한 경우가 많잖아요. 호랑이 화살 쏵 쐈는데 똑 떨어지고. 네, 네. 마침 남쪽에서 고려의 지원군까지 도착했다고 합니다. 네, 아, 됐네요. 이제 네. 된 거예요? 네, 됐습니다. 이제 네. 다 이긴 전투입니다. 아하. 자, 지원군이 이 바람을 얻고 오는데 얼마나 강력하겠습니까? 자, 강감찬 장군은 이 바람을 예견하고 지원군이 도착할 타이밍까지 계산해서 한꺼번에 몰아치는 그런 전략을 수립하신 거죠. 아무리 강감찬 장군이라도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뭐 소설 씁니까? 제갈 공명도 이 적벽대전에서 화공을 시전할 때 그렇죠. 바람 방향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 바람 방향에 바람방이 바뀐다는 것을 미리 알고 기다렸던 그런 전술을 썼던 것이죠. 자, 이 전쟁을 이끄는 장군은 천시, 지리, 인화를 중시한다고 하죠. 지리를 잘해야 되고 인화, 부대원들을 단결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날씨와 변화, 날씨의 변화 같은 것은 바로 천시에 해당하는 것이죠. 제가 잠시나마 강감찬 장군을 의심했습니다. 어쨌든 거란의 3차 침입! 이렇게 고려의 대승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대첩을 귀주 대첩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강감찬! 강감찬! 야, 귀주 대첩을 우리가 이렇게 확인을 했네요. 그러니까 바람 방향을 아는 사람이 전쟁에서 승리를 한다. 그러니까요. 그거를 좀 여기서 딱 보여주는 거네요. 이 귀주 대첩은요, 정말 고려의 완벽한 그런 승리였습니다. 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시체가 들을 덮었으며 사로잡은 포로와 노획한 말, 낙타, 갑옷, 병장기를 다 셀 수 없을 지경이었다. 살아서 돌아간 자가 겨우 수천 명이었으니 거란이 이토록 참혹하게 패배한 것은 전례가 없었다. 정말 너무 열받았을 거 아니에요, 거란 성종이. 그래서 그 지휘관 소비압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자만으로 적진으로 깊이 들어가 패배했으니 낙가죽을 벗겨 죽여버리겠다! 아파. 아프겠다. 아파. 이런 기록을 남겼다 그래요. 네네. 낙가죽이 벗겨지는 기록. 야, 근데 정말 근데 성종은 화공진 같은 경우는 심장과 간을 꺼내 먹었다고 하더니 지금 또 소배함은 낙가죽을 벗겨서 죽이겠다. 네. 이 사람들 정말 과격하네. 아무튼 근데 지난 2차 침입 때와는 양상이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그죠? 더 이상 이제 거란도 고려의 함부로 집착되기는 좀 어려워질 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거란의 1차 침입이 993년 그리고 이제 3차 침입 1019년까지 사실 보면 이때 고려 상당히 시달린 거죠. 그렇죠. 26년간 뭐 대규모 전투만 해도 이제 3번 있었고 계속 국지전도 있었고 이런 정말 오랜 그 전쟁의 상황을 결국 종식시킨 그 전투가 구주대첩. 또 하나 더 이제 감동적인 것 중에 하나는 이때 그 강감찬 장군의 나이가 72세였어요. 아, 진짜로요? 과거 급제했을 때가 30대다라는 이야기 듣고서 당연히 나이가 많으시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딱 70이 넘으셨다. 오, 맞아요, 맞아요. 진짜 요즘 실버 세대. 노익장을 과시한다는 게 진짜 딱 노익장. 이거예요. 그러니까. 1019년 2월. 강감찬이 귀주 대첩에서 대승을 거두고 돌아왔다. 30년 가까이 이어진 거란과의 전쟁을 끝낸 것이다. 현종은 친히 나가 영접하며 성대한 잔치를 베풀고 금으로 만든 꽃 8가지를 강감찬의 머리에 손수 꽂아주며 공을 치하한다. 이후 강감찬은 현종을 도와 고려 100년 평화의 기틀을 잡는다. 저는 괜히 걱정했어요. 예전에 선조가 왜 이순신 장군 홀대했던 거 생각하고 혹시 했는데 아유 뭐 그러니까. 선대이 아주 영웅 대접을 해줬네요. 선조가 선조다. 그렇죠. 친한 동기이긴 하지만 네. 다른 면모를 보여줬죠. 그리고 이때 현종이 얼마나 강감찬에 대해서 정말 환대를 했는가를 보여주는 게 이제 고려사 절여에 나오는데 왼손으로는 손을 잡고 네. 오른손으로는 잔을 잡아가지고 이게 막
두 양손으로 우리 다 하는 거 있죠. 너무 좋을 때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위로하고 칭찬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 감격스러운 장면이 기록돼 있어요. 아니 선조가 이순신을 이렇게 해줬어야 되는데. 그분은 이순신 장군을 깎아내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참, 참 대조적이네요. 가서 좋은 의미에서 선조 얘기는 하지 말자. 현종은 그래서 여기서 이 공을 세웠던 그 9472명에게 모두 막 벼슬 풍계 다 주고요. 전몰자는 끝까지 추종해가지고 또 그 집안에 물적인 어떤 그 지원도 막 해주고 또 피해 입은 지역은 또 우대를 또 많이 해주면서 전쟁 처리를 아주 그냥 깔끔하게 정리하고 새로운 또 고려를 만들어 나갈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선조는 말이죠. 호종 대신만 우대했잖아요.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뭐 저기 선조 한 명만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인조는 어떻습니까? 인조는 더 문제가 많고. 제가 모든 신하들이 항복을 이야기할 때 딱 유일하게 봉진을 이야기했던 단 한 명. 그 장수의 전략과 선수를 믿고 계속 지지해주고 끝까지 따라줬던 또 이 리더십. 이게 그렇죠. 정말 굉장한 시너지를 잘, 예, 잘 만들어낸 것 같아요. 네. 근데 아까 그 강감찬이 피난 가자고 했다고 막 비난 많이 했던 사람이 누구더라? 지금 생각해보면. 누가 이렇게 비난을 하셨더라? 네. 아니, 근데 그게 아니고 네. 제가 사실 아까 그 몽진이라는 말만 듣고 경기를 일으켰던 건데 네. 이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거 뭐 선조의 몽진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내용이잖아요. 선조의 몽진이 지극히 보신적 도망이었다고 한다면 네. 지금 이 현종의 몽진은 강감찬이 사태를 분석해서 내린 전략적 선택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래서 인문학적 교양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그 문제의 본질과 현상을 제대로 파악해서 그에 걸맞는 대안을 사유해내는 능력. 전쟁은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 전쟁이 승리한 다음이 중요한데요. 어떻게 하면 거란의 재침을 막을 것인가 이거 하나가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거란과 송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려의 주도권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귀주대첩에서 승리한 다음에 바로 거란과의 사대관계를 복원합니다. 하지만 고려가 주도하는 상태에서 사대관계이기 때문에 고려는 자유롭게 송과 교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동북아시아의 균형이 맞게 되는 것이죠. 고려의 이런 균형추의 역할 때문에 동북아시아의 평화가 왔다. 고려만의 평화가 아니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요. 또 한 가지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고려가 거란과 싸워서 이겼을 때 그것을 본 송에서는 고려를 이용해서 거란을 공격하자고 하는 이런 제안을 해옵니다. 이것을 연려제요 정책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고려는 또 아주 이런지하에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실리가 쪽에도, 없다는 거죠? 네. 어느 쪽에도 기울지 않고 균형추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지키겠다 하는 이런 정책입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가 주도적으로 만들어 나가면서 그 이전에 고려가 가지고 있었던 외왕 내제라고 하는 국가 안에서 황제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점점 더 강화됩니다. 오늘 거란 재침공 당시 왕에게 피난을 주장했던 강감찬의 그날을 시작으로 해서 또 오랜 그 거란과의 전쟁을 마무리 지은 귀주대첩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또 여진족으로부터 고려를 구한 윤관에 대해서 또 얘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선조나 인조나 좀 이 고려 현종의 좀 역사를 좀 공부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도망가는 것만 배웠어요. 그래서 군주들은 그래서 역사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리더라는 사람들은 역사 공부 통해서 좀 이런 거 많이 배워야 돼요. 역사가 그래서 시험 과목이 아니라는 거죠. 달달 외워가지고 만점 맞으면 뭐 할 거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지금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렇죠.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고 여기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그저 생각해내지 않으면 역사 공부 백날 해봤자 아무 소용 없는 거죠. 역사에서 기다립시다. 역사에서 배웁시다. 네.